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일요일 총선에서 압승을 선언했는데 비평가들은 그의 장남에게 권력이 양될 것으로 예상되기 전에 당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널리 일축했습니다. 이 대회는 사실상 한 마리의 경주였으며 방대한 전쟁을 가진 정치적 거물인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 CPPM 경쟁자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수년간의 단속 끝에 실행 가능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84%의 투표율로 마감되었는데 CPP와 17개의 대부분 무명 정당 간의 많은 비판을 받은 경쟁에서 810만 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2018년 마지막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상대는 다이에기에서 실격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의석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CPP 대변인 사크 EYSAN이 말했습니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자칭 독재자 훈센은 임명된 후계자이자 장남이 훈만에로의 조심스럽게 조정된 전환에 어떤 장애물도 맡기고 결심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모든 서방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훈센이 다음 달 훈만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에 따라 아들에게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낸 목요일까지 임기에 대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헌센은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둔 경쟁자들이 항해 투표로 선거를 약화시키려는 요구가 실패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